시내에 단골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상 좋은 주인 아저씨와 얼굴을 트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왔어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곳. 항상 먹던 걸로 달라고 하면 딱 그것을 갖다 주는 곳. 문 닫을 시간이 지나도 나를 위해 조금 더 늦게까지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곳. 얼굴은 알지만 어쩌면 이름까지는 잘 모르는 단골집 주인 아저씨에게 의외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성인 발레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 부담스러워서 여태 고민 중이다.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드디어 고백하기로 마음먹은 날 청첩장을 건네주더라. 같은. 아저씨는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주저리주저리 털어놓으면 조용히 다 들어줄 거다. 어설픈 위로나 다그치는 꾸짖음 없이 그저 끄덕끄덕. 가끔은 잘 아는 사람이 불편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려고 그래. 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 뭘 안다고. 마음 둘 곳이 필요했던 그때의 나는 마땅한 누군가를 찾지 못해 외로웠고 또 외로웠다. 좀 날 쳐다보지만 다른 사람 같잖아. 나가 너의 마음이 내 몸을 두고 지나가. 미안하단 말이 어려워서 제발 좀. 지치고 다쳐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내 맘엔 왜 우리가 몰아쳐. 멈출 수가 없었어. 서로 가리는 말이 제가 돼버린 맘이 돌이켜지진 않아. 또 내 방엔 메아리 왜 소리쳐. 견딜 수가 없었어. 사랑하기는 아니 이러는 내 맘 아니
그때 나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챈슬러와 린이 함께한 서렌더였습니다.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함부로 나에 대해 단정 짓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말을 듣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지기도 해요.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또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도 혹시 단골집 주인 아저씨처럼 그냥 그저 적당한 관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설레는 밤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가만히 들어만 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